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채연입니다. 자, 오늘 배울 노래는요, 포맨의 모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노래고, 포맨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추진력이 되었던 곡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위주로 여러분들이 감정을 굉장히 많이 묻어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어도. 자, 그쵸? 포맨 특유의 창법 중에 하나인 이제는 밥을 먹어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을 먹어도 일부러 위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떨어뜨려주면서 가주죠. 이제는 밥을 먹어도 활강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는 밥을 먹어도 먹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물 없이는 삼키지 못해. 기본적으로 살짝의 비성을 여러분들이 섞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어 하는 것보다는 이 약간 코 느낌 나서 이제는 밥을 먹어도 눈물 없이는 삼키지 못해. 제 느낌으로 억지로 먹고 먹어도 마찬가지로 꺼도 활강법이 또 나왔죠. 억지로 먹고 먹어도 속기는 허전해. 속이 이렇게 발음되는 게 아니라 속기 이렇게 기억이 중철되는 중철 발음법을 썼습니다. 억지로 먹고 먹어도 속이는 턴이죠. 허전해. 해자도 턴. 허전해. 두 번 연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소리를 인후상부성적으로 들어올려서 너를 들어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너를 들어도 활공활강 연속으로 나오죠. 너를 들어도 이렇게 해주고 흥얼대지도 못해. 여기가 특이하죠. 흥얼대지도 도자 먼저 일단 활공 시켜주고 모자도 활공 시켜주고 그 다음에 태가 좀 희한하게 생겼죠. 신기하게 흥얼대지도 못해. 이거 일단 활공으로 태 한번 올려준 상태에서 에 밴딩이 나오죠. 태 흥얼대지도 못해. 이렇게 되게 흥얼대지도 못해. 흥얼대지도 못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로 활공, 활강. 그 다음에 배 힘을 많이 받춘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게 고음을 처리하죠. 내가 뭘 본 건지 기억 못해. 그죠? 기억 못해. 활강으로 먼저 태 이렇게 처리해줍니다. 태 활강 바이브레이션 다음에 폴링 예. 이렇게 되게 본 건지 기억 못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밥도 잘 먹지 못해. 여기서 밥도 잘 먹지 못해. 태 살짝 뒤집어주는 느낌으로 태 하고 처리를 해주시고 네가 생각할까 턴 빠르게 네가 생각날까봐 까봐 까봐 까 활구 시켜준 상태에서 뒤에 바이브레이션 까봐
듣고. 네 생각에 체할까봐 까봐 활공활강 연속으로 붙어있죠. 그래서 그냥 불렀으면 네 생각에 체할까봐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하지만 까봐 해서 살짝 튕기고 지나간 느낌으로 네 생각에 체할까봐 까봐 이렇게 되게 네가 떠난 네가 떠난 그쵸? 떠자 턴 네 생각에 체할까봐 네가 떠난 후로 러러 로자는 폴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네가 떠난 후로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먹고 살아 살아 여기도 살아 활공활강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어서 불러보면 밥도 잘 먹지 못해 네가 생각날까봐 네 생각에 체할까봐 네가 떠난 후로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먹고 살아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같은 패턴으로 버스도 다음에 타지 타자에다가 뒤집기 타지 못 타지 못해 그리고 태는 태 활공시켜준 상태에서 바이브레이션 해서 이어서 부르면 버스도 타지 못해 한 다음에 누가 날 욕 욕 턴 할까봐 봐 봐도 턴 누가 날 욕할까봐 해주고 넘어가서 우린 날 놓여들까봐 까봐 마찬가지로 아까 나왔던 활공활강 아무것도 아무것 걷자도 턴이죠. 아무것도 못해 너 없이 나 혼자 순발성법이죠. 그쵸? 자자만 가성 그 다음에 살지 못해 살지 못해 순간적으로 활공 활강 활공이 나오죠. 나 혼자 살지 못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맨의 모태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활공 활강이 이어져 있는 형태로 네 생각에 체할까봐 까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바운스 느낌으로 거쳐서 지나간 느낌을 잘 살려주면 이 노래 잘 마스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각에 체할까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